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장갑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바이 페어가 나왔어? 이거 먹으면 지하세계인데? 일단은 삼지하세계에다가 우세가 이렇게 좀 나왔네요. 근데 우세는 별로 안 땡기고, 우세 안 할래. 지하세계 뭔가를 해보자. 바이성이 붙었네? 갱플이성 붙었으니까 갱플도 그냥 써야겠다, 이거는. 근데 일단은 이성 붙은 애한테 이거 오른템이 들어가는 거니까, 도굴꾼으로. 오른템 밸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100파워가 어느 정도 나와, 도굴꾼은. 직접적으로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체니까. 그렇지. 갱플랭크 이성 붙은 거 든든하다. 이거 레벨업 말이 없네. 키 100짜리 근데 이미 한번 만났어가지고 다른 애를 보면은, 여기 빡센데, 여기도. 레벨업 치고 레넥톤 2성 올립시다. 이거는 레넥톤 2성을 올려야겠다. 헤일 한번 팔아주고, 장갑 들어간 거. 잭스 2성이 있네. 뭐야, 드레이븐을 그거 했구나. 메카를 먹였구나. 잭스 2성 먹혔네. 계속 강탈할게요. 40원 이자 받아주고. 소나가 여기서. 아이고, 소나가 여기서 나오시네. 이러면 당연히 써야죠, 소나. 레벨업 치고 소나 올리겠습니다. 와우, 40원 이자까지 받아주고. 좋아요. 좀 빡센 애 만나면 가고일도 그냥 만들어버립시다. 덤블조끼 용발톱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건데, 센 애면은 만들어야지 뭐. 세트?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레넥톤 너 갑옷 하나만 넣어봐라, 일단.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바이성에다가 지금 이성이 그래도 3마리나 있고 6레벨이라서, 그쵸? 갱플랭크가 진짜 든든하다. 이성 붙은 갱플랭크에 이즈리얼이 오른템 하나씩 넣어주니까 든든하다. 이거 리롤 쳐가지고 지하세계 한번 노려보고 싶거든요. 그냥 리롤 한번 칠게요. 치지 말걸. 노안 회장 하나 가자, 그러면. 다음 턴에 7렙 찍히게 그냥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여기 리롤 보는 것 같은데? 마스코트, 시비르, 뭐 민간인 이런 애들 리롤 보는 것 같고. 좋냐, 저거 갱플랭크가 어그로 한번 빠졌거든요. 근데 진 것 같아, 그쵸? 6연승 깨졌다. 여기가 지금 바닥까지 치면서 리롤을 쳐가지고 덱이 좀 많이 쎘네요. 아쉽다. BF소드 못 먹으면 덤블조끼 먹자. BF소드 먹었네. 일단 총검 라위는 끝났네요, 이러면. 벨베스가 딱 나와버렸네. 갱플을 팔아버리고 그러면은 벨베스가 딱 나와버리네. 이렇게 넘어가라고. 좋아요. 도굴꾼은 벨베스한테 주겠습니다. 징수총 들어간 벨베스. 돈 좀 뽑아왔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3등인데 잠깐만, 이거 죽겠는데 벨베스? 야야야야야야야아씨. 고전압에다가 다굴당해가지고 벨베스 그냥 녹아버렸다. 아이고, 까비. 당연히 계속 강탈이죠. 사미라가 나왔는데? 오케이, 오지하세계 일단 됐고. 이거 지하세계 하나 하고 싶은데, 다음 증강체로 지하세계 하나 주면 안 되나? 육지하세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쵸? 소나 붙었어, 나이스. 덤블조끼 구원 가면 되겠다. 템도 좋아, 심지어. 템도 굉장히 좋네요, 지금. 잠깐만, 이거 서풍 바이 뜬다. 괜찮아. 레넥톤 있긴 해, 어차피. 근데 이거 다음 증강체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하세계 상징이. 그래도 지하세계 했으면, 육지하세계는 가줘야 이게, 로망 아닙니까? 그쵸? 야, 근데 지금 몇 스택이지? 네, 죽여주고. 28스택, 지하세계,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바이 그냥 먹어버릴게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벨베스 페어 좋다, 야. 이게 딱 이렇게 나와버리네. 육지하세계 됐고, 그러면은 벨코즈도 써야겠다. 9레벨까지 벨코즈 쓰다가 9레벨에서 뭐 다른 애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야, 사미라이 성이 있어, 여기는. 야, 우르고시에 신드라가 있는데 이거 근데 되게 약하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 돈 다 썼는데도 약하다, 여기는. 이거 충분히. 벨베스가 저격당해서 죽었어. 이러면은 못 이긴다. 이거 여기 죽이고 보낼 수 있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쵸? 이거 한 번만 잡으면 여기 죽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이거 그러면은 35스택이네? 70스택에 딱 절반 했네요, 절반. 람모스 떴다. 당연히 계속 강탈이고. 람모스한테 탱템 주겠습니다. 바로 그냥 갈아타고. 이겨서 레벨업 눌러가지고 다음 턴에 8레벨 찍히게 하고 싶다. 이겨주면 안 되나, 이거? 여기한테 아까 6연승인가 7연승 중에 연승 한번 깨졌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세져가지고 여기가 아까에 비해서 딱히 세진 게 없네요. 삼성 조금 더 붙기는 했는데
별로 딱히 세진 게 없죠. 저가 훨씬 많이 세졌죠. 성장폭이 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케이, 레벨업하고. 아, 됐다. 다음 턴에 8레벨 자동으로 딱 찍히고. 지지개는 필요 없고 망토 먹어서 용발톱이나 만들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야, 근본 탱템까지 끝났고 근본 공템까지 끝났고 상황이 굉장히 좋네요. 거기에다가 육지화 세계까지 벨코즈 올리겠습니다. 이성 붙었기 때문에 용발톱 하나 올려주고 그냥 9렙까지 달릴게요. 충분히 지금 강해가지고. 아 진짜 서풍. 야 벨베스. 아 진짜 24스택만 더 까면 되네. 오케이, 포네랑 찬란한 성배랑 오른 아이템 당연히 계속 강탈이고요. 아 벨베스 이성 붙었다. 이제는 좀 다르겠다. 아니 벨베스 얘가 자꾸 한방 맞고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좀 다르겠죠. 드레이븐 삼성. 드레이븐은 아예 앞에 놔버렸네. 거결 빨리 쌓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어차피 삼성이라서 피바라기도 있고 맞아가지고 빠르게는 안 죽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벨코즈가 지져줘 놓고. 아 야 벨베스 너무 약한데? 근데 이기긴 한 것 같아요. 람모스 스킬 일단은 벨코즈 이거 다굴하기 너무 좋아. 벨코즈가 CC기 먹여주고. 잠깐만 이거 드레이븐 젖는. 야 아니 미친. 아 근데 한 마리 흘리고 진 거는 오히려 좋아요. 육지화 세계라서 지는 거 괜찮거든. 잠깐 이거 몇 스택이야 그러면은. 53스택이네 당연히 계속 강탈. 뭐 턴마다 하나씩 가죠. 거학이나 하나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거학? 거학 안 나왔네. 그러면은 고연포? 아니면 구인수 아펠리오스 가도 괜찮은데. 그냥 구인수 아펠리오스를 갈까? 결국에 이거 아펠리오스랑 싸미라 쓸 거라서 구인수 아펠리오스 가는 거 괜찮거든요. 일단은 너가 구인수 하고 있어라 벨코즈. 벨코즈가 아마 최우선순위로. 야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한테. 도대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10스택만 더 싸우면은 7단계 보상이네. 자 6단계 보상 들어갑니다. 베루템 8개랑 100원. 계속 강탈이야. 다음 최대 보상 받을 거야 나는. 오 진짜 애들이 그냥 다들 미친 척을 하네요. 이제는 근데 약한 애들만 만날 차례라서 괜찮을 것 같아. 허풍 없지 이제. 여기는 이길 수 있겠다. 여기 지금 꼴등이거든요. 약간 쓸데없이 고코스트인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 아 근데 라위에다가 도끼 이거는 좀 템이 좀 별로다. 차라리 존냐나 죽음의 저항 같은 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벨베스한테. 템이 좀 별로네. 그래도 이겼으면 됐어. 이거 피드스틱 끊을 수 있지? 피드스틱 심상. 아 벨베스 죽었다. 야 이거 졌다. 피드스틱한테 졌다 이거. 아 근데 한 마리 흘리고 까진 거 괜찮아. 3스택만 싸우면 되니까 지하세계 하나는 낮춰도 되겠네 그러면은. 승리시 자물쇠 3개 이겨도 까지니까 케일 하나 빼자 그러면. 우르고 다나 넣자. 쌈이라 이성 됐어요. 이기고 딱 까지겠다 그러면. 자 지하세계 까졌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고요. 지하세계 까졌으니까 이제 최대 보상 받았습니다. 7스택이에요 받고 끝내자. 모렐로 뭐 피드스틱 같은 거 하나 보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보상 니코 두 개랑 200원. 와 씨 미쳤다. 니코 두 개랑 200원이네 와 돈 봐봐. 미쳤네 그냥. 너 속박하고 벨베스 너 나가. 피들 하나 넣고 또나 팔아버리고 5코만 다 집어가지고 5코 삼성 하나. 아유 쌈이라 걸렀다. 5코를 다 집어가지고 5코 삼성을 봐봅시다 한번. 5코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을래 그냥.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다 팔아버리자. 쌈이라랑 이즈리얼만 빼고 싹 다 팔아버리자. 5코 아닌 애들은 좀 뜰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1등도 피가 아직 좀 있어가지고 피 여유가. 핑커는 얘한테 가야 되나? 레오나 떴고. 야 레오나 삼성이 뜨겠다 이거. 모데카이저 사고. 그렇지 앞에 속박 나이스. 아 여기 1등이구나 여기가. 어떡하니. 내가 너무 센 걸 어떡하니. 오 잠깐만 얘가 더 센데. 잠깐만. 잠깐만 얘가 더 센데? 아 괜찮아. 5코 다 때려박으면 이길 수 있어. 지금 아직 돈이 177원이나 있기 때문에 저 이것저것 얘기하느라고 늦은 거지 이제 충분히 세집니다 저는. 저스트 해프닝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피드스틱 붙었고 모데카이저 붙었고 아펠 붙었고. 아유 그냥 5코 그냥 난리 났네 그냥. 신드라 붙었고 5코 그냥 난리 났어요. 와우 그렇지. 야 난리 났다 그냥.
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오코 다 띄우고 있잖아 그냥 지금. 이거 이즈리얼이랑 싸미라도 버리고 오코만 잡자. 그냥 모든 오코 다 넣어버리자. 싸미라랑 이즈리얼도 팔아버려. 증강체니 뭐니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일단은 무대랑 레오나 집어야겠다. 신드라는 집지 말고. 아니 왜 아니 진짜 왜 자꾸 저런 것만 나오는 거야. 왜 이미 못 사는 것만. 니콜을 하나 박아버릴까? 리로를 굉장히 많이 쳤는데 굉장히 불순하게 써버리네. 들어가시고요. 야 개쎄 덱 근데. 정신 나갔는데 덱파워. 잔나부터 하자. 왜냐면 잔나가 잘 나오더라고. 모데카이저랑. 야 레오나 그냥 좀 떠줘. 아이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더럽게 안 뜨네. 좀 떠달라니까. 레오나한테 탱템 몰아주겠습니다. 삼성 레오나의 탱템 이렇게 몰아주고. 아이고 미쳤네 그냥. 모데 두 마리, 우르고 두 마리, 아펠 두 마리, 피들 두 마리 남았고 잔나 세 마리 남았고. 레오나 다 지지는 중? 그렇지. 아이고 맙소사. 야 불타서 죽은 거 봐 애들. 잔나도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진짜. 다 이렇게 남았네. 야 이거 누누 버리자. 누누는 포기하고 카이사 삼성? 지겠는데? 잔나를 여기저기 다 넣자. 마나 이거 획득을. 야 모데카이저 너 총검 하나 해라 그냥. 자 이거 이번 턴에는 어차피 안 끝나거든요. 와 진짜 순삭당하네. 마지막 리롤 치겠습니다. 여기서 오코 하나 더 먹고. 아 신드라가 나오네 오코 중에서. 아 나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육지아색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필드에 전부 그냥 오코만 올려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200원에다가 니코 두 개까지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